죽음에 조에서 살아나왔어요. 돌아가셨지만은 그 누나는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온전대로 죽이고 사랑과 인을 누적한다. 그런 뜻인데 맞아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서포터즈로 위촉합니다. 2019년 6월 27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완상.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외교부에 이거 아까 발대 시간도 왔는데 이게 포토존인가 봐요. 포토존 치고는 너무 좁은데 여기가. 그래서 그냥 너무 좁아서 그냥 찍는 걸로 대체하고 있고요. 지금 눈이 좀 약간 힘이 좀 없어 보이는 이유는 일단 제가 오늘 아직까지 밥을 못 먹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느라 격려사를 하고 훈화 말씀이라 이건 항상 그렇죠 뭐. 네, 국내 최초로 외교부에서 먹방 찍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시간이 좀 짧아서 다들 하나만 먹었고, 야, 여기서 에스프레소도 추출해가지고 해주는데 자 바닐라 시럽 많이 시전을 했어요. 옵션 시전. 공중한 나라의 초대가 여기 있는 것이 4.1운동,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모르는 분은 없죠. 근데 이제 막상 설명을 하라 그러면 3.1운동이라고 하면 뭘 설명하시겠어요? 3.1운동이 갖고 있는 아, 그리고 이제 연애 얘기 나왔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낮에 SNS에요. 이거를 갖고 사진을 올렸어요. 뭐 반지 들어간 것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갖고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딱 그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가끔 그 생각이 딱 훅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다? 짜잔. 100주년 배치.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내가 원래 이게 배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내가 외교부에서 잠깐 이 행사 때 이 티셔츠를 입고 있다가 밖에 나올 때 내가 옷을 갈아입고 갔거든요. 갈아입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 배지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았어. 아마 거의 두고 간 거면 그냥 거기 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차피 나는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으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걸로 갖고 다니면서 써야죠. 이걸로 갖고 다녀야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어. 그래서 이게 다행이고. 그래서 누가 보면 여기에다가 딱 반지 하나 올려놓죠? 여기다가 반지 하나 올려놓으면 딱 그 누군가 나한테 결혼 반지 딱 선물해주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을 텐데. 착각은 자유. 예. 네. 하여간 그렇고, 이제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나 오늘 처음 꺼내봐요. 예이, 김승훈. 이거. 위촉자.
위 사람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100주년 서포터즈로 위촉합니다. 10월 31일까지 10월까지 이거 활동해요. 2019년 6월 27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한완상씨. 참고로 이거 대통령 직속위원회예요. 대통령 직속위원회고, 나 대통령 직속위원회 예전에 다른 활동 했었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뭐 활동했었지. 여기 이거 2030 정책참여단 이거 활동백서 요 앞에 내 사진 있잖아. 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네, 새로운 네 태극기는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어요. 이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 책이 있어요.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한번 이거 강의 컨텐츠를 이거를 갖다가 강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강의 컨텐츠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여기에 무슨 선언서들이 있냐면요, 3.1 기미독립선언서, 그리고 2.8 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조선혁명선언 등이 있어요. 이거 유튜브 각이다. 유튜브 각이고, 여기다 올려놓고 또 읽어야지. 그렇고, 이제 요 책자는 이거 그 활동 안내 자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뭐 나왔어요. 심지어 이거 컬러로 인쇄됐다. 그래서 나는 이거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필요가 없는데, 글자수, 블로그 글자수 1500자 이상, 그리고 나야 뭐 그 뭐냐, 나야 뭐 동영상으로 편집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동영상 나는 무조건 3분 이상이죠. 그리고 나 광복절 기념식 아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사적지 탐방 이런 거 여기 있어요. 홍보 과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공식 SNS 채널 이거 나 찾아야 되고, 댓글 공유 공감 등 피드백 활동, 그리고 월 1회 이상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의 컨텐츠 제작. 나는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어요. 난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고, 나는 물량으로 승부할 수 있어. 그리고 제작 과업, 그 활동 기간 중 한 번 이상 위원회 주최 행사 활동 참여 및 후기 작성. 이거 광복절 기념식 가면 되고요. 이거 행사 광복절 기념식 가면 되고, 지역 독립운동가 및 사적지 관련 컨텐츠 제작,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 참여 기념 사업, 국민 참여 기념 사업 나 실행하는 거, 나 그거 어차피 나는 근데 그거잖아요. 나 상하이 갔다 온 거는 이거 이미 그 전에 한 거라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팀별 컨텐츠 제작, 이거 자유선정, 이거 공동 프로젝트, 이거는 팀 1회예요. 어쨌든 나는 여기서 최소 얼마 이상 하는 거,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이 열심히 다녀야지. 관련 행사 열심히 다녀야죠. 광복절 기념식은 아마 그날은 내가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 그럼 나 성모순천 대축의 미사를 딴 데서 해야 되네.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계획도 앞으로 추후 착착착착 짜야 되겠고요.